집이 나오네요. 저희 집이 자주 나옵니다. 예, 요즘 촬영 컨셉은 약간 나 혼자 그렇죠?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컨셉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방송하는 거죠. 눕방인가요, 눕방? 5분만 더 자자. 그래, 촬영 가야 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청소로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하시네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날의 마음가짐을 정리해보는 일기쓰기랍니다. 2024년 나, 형국이는 새해 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려 합니다. 아, 정리도 힘들고. 이거 또 뒤집어 놨네. 와, 이거 진짜. 자꾸 이 팔을 뺐다가 꽂았다가 맨날 옷이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사실 옷 정리하는 게 이 특히 겨울 옷 정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됐다. 그냥 막 던져놓잖아요. 공이에요. 겨울 옷은 넣고 봄 옷은 꺼내고 계절에 따라 옷장 정리도 하고 싶은데 도통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정리도 배우고 청소도 배우고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공간 정리 수납 전문가 김영 대표입니다. 아유, 너무 복잡하, 이게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아유, 선생님. 네. 아유, 이거 지금 내 옷방 겸 뭐 잡동사니들 막 이렇게 해놓는데, 네.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아,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주 양호한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다. 네. 제가 이게 평소에도 뭔가 정리를 한답시고 하는데 뭐 옷도 좀 약간 계절별로 좀 구분한답시고 하는데 계절이 바뀔수록 자꾸 쌓여만 가. 그죠? 옷이 쑥 밀어두고 그러다 보니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 요즘에 사계절의 의미가 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계절별로 옷을 정리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주로 입는 옷을 가까운 데다가 두고요. 아, 주로 가까운 거, 그러니까 금방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거. 네네네. 네. 그리고 조금 고가의 옷이거나 좀 날 잡아서 입는 옷들은 좀 안쪽에다가 담아두시는. 근데 그 날 잡아서 입으려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밀어 넣는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죠. 그건 수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막 눌려, 막 그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없어야 정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건이 없으면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어느 정도 집에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리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비어 있는 꼴을 못 봐서. 비어 있는 꼴을 못 봐서. 뭔가를 자꾸 그 공간 안에 채우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이걸 채울 때도 요령 있게 분류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문제점이 나와요. 딱 봐도 진단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간의 한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칸이 예쁘게 너무 많이 잘 나눠져 있거든요. 칸이 공간이 너무 잘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아 이쪽 칸에는 식재료 칸, 이제 이쪽 칸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뭐 소스류 이렇게 넣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비어 있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데나 뭔가를 막 쑤셔 넣으면 나중에 못 찾아. 못 찾아. 그래서 수납할 때 분명 저 안에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뒤져. 응. 다 뒤지다 발견했어. 근데 또 정리 안 해놔. 맞아요. 정리 안 해놓고 그대로 놔 또. 맞아요. 유통기한도 지나놓고 맞아, 그래서 맞아. 저렇게 칸이 많을 때는 아예 소스 그러니까 순서가 엉망이어도 소스가 들어가 있고 식재료가 들어가 있고 뭐 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칸을 좀 나눠주시면 네. 아무리 거기 안에 좀 순서가 엉망이더라도 좀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우선은 이 공간이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생활하는 옷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음식 저기 일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창피해. 그래서 보관하는 창피해.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방 하나가 두 가지의 역할로 쓰인다 그러면 네? 한 칸에는 일하는 거랑 관련 있는 거 한쪽 칸에는 개인의 물품하고 관련이 있는 거 내 사생활 네. 먼저 공간 확보를 위해 숨쉴 틈 없이 밀어 넣어놨던 옷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과 업무 물품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 와. 아니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와. 어머. 너무 깔끔한데? 모자.
뒤죽박죽이던 공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았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와, 이렇게 깔끔하게. 와, 진짜 멋있다. 공간이 넓어지더라고요. 짠! 찾았습니다. 리포터님의 잃어버린 걸 찾아주셨어요? 뭐예요? 금목걸이에요? 나 이거 어디 갔나 했냐, 어디 갔나 했어. 그 안쪽에 숨어있더라고요. 어머, 아니 15분, 이거 무슨... 15분, 15분, 이거 어디 갔나 했냐. 별로 이게 이런, 전 귀금속 잘 안 하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발견이 됐네. 오늘의 정리 포인트, 물건마다 종류별로 각자의 집을 만들어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양도 훨씬 적어 보이고, 짐도. 맞습니다. 여기는 제주 MBC 편집실입니다. 우리 정현준 PD님의 편집실을 급습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왜 오신 거지? 제가 좀 배웠다고 좀 이게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좀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막 이렇게 뭐 달라붙어 있는 거. 뭐? 아, 영양제, 영양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살려고. 아니,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정리 좀 하고. 아이고. 이게 좀 청소한 것 같은데? 어? 이게 뭐 과자 부스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PD님도 이 좀 정리 좀 싹 하고, 봄이잖아, 봄. 봄에는 이렇게 그 청소, 정리 좀 버릴 거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새마음 새뜻으로 봄 맞이를 합시다. 정리 정돈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청소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일까요? 왠지 이 집은 바로 우리 정현진 담당 PD님 집입니다. 집안의 묵은 때를 싹 벗겨주실 청소의 달인 김치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청소하는 방법이 그냥 쑥싹쑥싹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정말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간편하게? 네네. 아주 편하게. 빗자루 제일 간편하게. 네. 청소기가 제일 편하긴 하던데요. 아, 뭐 물론 청소기도 네. 필요하고 할 텐데 일단 이제 그 만능 세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거를 온 집안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만능 세제. 네. 근데 좀 단촐합니다. 이게 좀 뜨거운 물, 네. 뭐 약간의 무슨 뭐 이게 좀 재료. 네네. 일단은 요거를 소다를. 과탄산 소다 한 컵, 다목적 세정제 1.5컵,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섞을 때는 환기와 마스크가 필수랍니다. 이 정도를 하시면은 요거 갖고 온 집안에 주방이랑 그 화장실이랑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아, 이거면. 이 정도면. 네, 이제 우리가 청소할 부분에 이렇게 적셔서 쓴 거예요. 적셔서 한번 꾹 짜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틀릴 일이 없겠죠. 이 만능 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주방에서 고기 구울 때 사방으로 튀는 기름 때문에 청소하느라 애먹은 적 많으시죠? 매번 이렇게 닦기도 귀찮고, 보통 닦을 때는 이렇게 그 주방 세제 해가지고 좀 닦고 이러거든요. 매번 고민인데 뭐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능 세제. 만능 세제. 네. 우리가 만든 거. 그걸로. 네. 그 만능 세제도 이 기름 때가 된다고? 아유, 당연하죠. 기름 때 묵은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도. 이걸로 흠뻑 적셔가지고. 아, 이게 뭔가 쓱싹쓱싹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 때가 있다는 거지. 때가 없었으면 그냥 민질민질민질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문제야. 여러분들 이 또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또 장갑 좀 잊지 마시고. 우리의 그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싹싹싹 모아가지고. 시원하죠? 야, 그렇지. 와. 만능 세제 듬뿍 묻혀 때를 녹여내고 깨끗한 젖은 행주로 잔여 세제를 닦아내면 짜라란,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의 달인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꿀팁. 여기 실리콘에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놔두면 거의 대부분 제거되거든요. 세제를 분사하는 형태는 간편하지만 호흡기에 안 좋아요. 걸레에 묻혀 쓸 수 있는 액체 제형으로 세제를 사용해 주세요. 한번 만든 만능 세제는 집안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 분량으로 주방에서 욕실 순으로 청소해 주세요. 정리정돈하는 방법부터 묵은 때를 청소하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대청소 완료! 여러분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2024년 봄을 맞이해보세요.